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로그입니다. 자, 오늘은 예, 또 오랜만에 공방에 와봤습니다. 지난번에 한 군데 갔었는데 또 다른 공방. 예, 여러분들 뭐 이제 부천이나 뭐 이렇게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은 좀 이제 추천받은 곳이 있어서 와봤습니다. 먼저 일단 좀 보여드리면 간판이 좀 작아요. 짠! 네, 하비스 공방이라 그래서 꽤 된 공방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들어가 보도록. 지하 1층이라 가보면은 누나 안녕합니다. 딱 이렇게 하비스 프로모델 워크샵. 오픈이 12시고 이제 클로즈가 0시. 12시간 동안 안녕하세요. 아우, 이분이 공방장님입니다. 아, 굉장히 인상이 좋으시고 굉장히 훈훈하시게 생긴. 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구에 전시된 게 되게 많아요. 좀 놀란 게 와, 야, 화려하죠? 굉장히 좀 뭐랄까 입구부터 눈이 좀 휘둥그레지는 작품들이 꽤 많습니다. 여기 뒤에도 안쪽에 장식장 안쪽에도 이것저것 되게 많아요. 되게 눈 뜰 데가 없어. 눈 뜰 데가 작품 수가 막 어마어마합니다. 여기 오 오 멋있습니다. 여기랑 이쪽도 있어요. 배라든가 자동차, 탱크 등등. 야, 역시 오 옷고 멋있다. 옷고. 오 랜딩 딱 돼가지고 이제 랜딩 돼서 이제 딱 이제 뒤에 줄을 거는. 어, 오 TLN 오 무시무시한데? 오 디테일업 장난 아니다. 꽤 돼 있네. 야, 저렇게까지? 오. 아주 멋있군요. 너무 마음에 듭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제 뭐 전방 전체적인 전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지정석이 굉장히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데 저 안쪽까지도 있어서 그럼 빠르게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쪽이 네, 이런 공간이 이제 시간대별로 이용할 수 있는 네, 그런 공간이라서 네, 뭐 여기에 굳이 이제 나는 뭐 이제 PC방처럼 이용하고 싶다 그러면은 와가지고 기본적으로 컴프레셔랑 이렇게 스프레이 부스까지 제공을 해주시니까 네, 원하는 작업만 딱 해놓고 갈 수가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쪽이 뒤쪽이 이제 그 뭐냐 지정석 네. 사용료를 내고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죠. 이제 안쪽에 가면은 이제 개인 작품이 꽤 있는데 들어가는 곳에도 뭐 이렇게 뭐가 되게 많아요. 들어가는 곳만 해도 오 멋있습니다. 역시 오 엄마야 세밀한 거 봐라. 야 야 후두두랑 징크스 뒤에 오 색깔 이쁘다. 뽀얀데 오 디오도 있고요. 어 디테일업이 상당한데요. 오 VF1도 오 뭐가 엄청 많아요. 역시 이제 기간이다 보니까 오 맞다 요거 여러분 요런 잡지 아시나요? 옛날에도 한국에서 나왔던 제 취미 잡지들이 있었어요. 제가 어릴 적에 봤던 게 취미가라는 저게 서점에서 봤던 게 취미가라는 잡지인데 굉장히 추억입니다. 아 엄청 추억던데 하비메건인 옛날에도 이런 걸 다 모으셨다고 보는데 추억이 샘솟더라고. 와 너무 오랜만에 봐가지고 놀랐어요.
그러면 간단하게. 안쪽은 넓네요, 그죠? 생각보다 되게 넓은 것 같아요. 개인 작업물이야. 와우. 되게 도색되어 있는 모습이나 이렇게 되게 깔끔해가지고 군더더기 없다고 해야 될까? 이게 내가 개인 작업물들입니다. 자리 기뻐하고 여기 지금 작업하고 계신 분이 계시긴 한데 살짝 작품만 살펴보는 걸로 실례합니다. 지금 작업 중이신 게 이 피지인가요? 칼링이 알지풍이네요. 오. 아, 마크2 역시 마크2 초금 최고죠. 아, 완전 멋있다. 작업 공간은 개인 공간은 이런 식으로 한 칸 한 칸씩 기본적으로 이제 도료를 놓을 수 있는 칸과 스프레이프스가 있는 걸로. 오와. 개인 작품. 와, 내가 작업하시는 분들의 이 뭐랄까 땀과 노력이 들어가 있는 이 엄청난 작품들 볼만하네요, 역시. 와. 무섭다. 야, 약간 와 뭐랄까 이렇게 한창 작업 중이시던 걸 이렇게 놓고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 것 같은데. 함부로 막 이렇게 발을 한 걸음이라도 들어가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막 와 그런 그런 모습이 살짝 딱 이렇게 일단은 작업 공간까지는 이렇게입니다. 네. 저 안쪽으로는 검은색 천 안쪽으로는 이제 사진 부스랑 이런 게 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딱 이렇게 들어가면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기본적인 공간과 함께 이제 뭐 기본적인 냉장고 그리고 이제 뭐 부품 세척이나 이런 것도 가능하도록 이제 수도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기본적인 구성은 이렇게까지 대략적으로 이제 구경은 해봤고 직접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하비스 공방의 공방장님을 모셔봤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 간단하게만 이제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분당 구미동에 위치해 있는 모형 공방입니다. 하비스고요. 저는 이제 이곳에 대표로 있는 우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이제 좀 질문을 드릴게. 제 재룡에 간다의 공식 질문입니다. 프라모델은 어떻게 언제쯤에 접하시게 되셨는지. 아마 또 보통 저희 남성분들 아마 뭐 초등학교 때. 그렇죠. 아. 생각해 보니 한 30년 됐네요. 네. 근데 쭉 이제 이어온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길면 한 18년, 19년 정도. 그래도 와. 중간에 뭐 사회생활도 하고 이 업을 하기 전에 네. 이렇게 펌도 있고 해서 그렇죠. 뭐 이제 그 정도로 됐고요. 이 하비스를 이제 운영하는 기간이 네. 7년이 좀 넘었습니다. 7년 동안 운영하신 거 계속 이 자리셨나요 혹시? 네, 계속. 와, 7년이면은 제가 20대 초반일 때 지금이 후반이거든요. 아, 역시나 꽤 된 것 같네요. 와, 그러면은 또 궁금한 게 이게 오픈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 텐데 어떻게 오픈하시게 된 건가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네. 7년 전이죠. 네, 7년 전에. 뭔가를 제가 이제 한번 운영을 해볼 만한 기회가 생겼어요. 그 기회에 정말 할 게 없었습니다. 저희 나라의 어떤 상업적인 게. 예,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소위 대박. 그렇죠. 꼬치 가게나 네. 프랜차이저. 이런 게 대부분인데 그건 사실 하기 싫었고. 아. 예, 그래서 뭘 할까를 생각을 해보다가 우연찮게 네. 집에서 베란다 쪽을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네네네. 거기에 예전에 제가 만든 타이타닉이 운명적인 그 시선이 거기 딱. 네, 그래서 저기 알트 저기 있었네 하면서
꺼내면서 프라모델? 그래서 검색을 아직도 프라모델 하는 사람이 있나? 검색을 해봤더니 결국 저만 안 하고 있더라고요. 아! 하고 계시는데 네. 그래서 아 이걸로 뭔가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검색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아직 많은가? 이제 궁금증이 생겨서 검색을 하고 와중에 공방 시스템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 그렇죠. 네. 이제 그 개념을 토대로 한 공간에서 도색과 조립을 다 끝내는 공간을 만들자. 한 자리에서 네. 그래서 하다 보니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와 이게 공방이라는 게 이게 솔직히 한국에는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네. 그리고 있어도 잘 알려지지가 않아가지고 그래서 되게 찾기가 어렵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그러던 와중에도 7년 동안 한 자리에서 계속 이게 공방을 운영하셨다는 게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 제가 듣기로는 이전에 한 자리에서 10년이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장사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일단 최소 10년은 버티려고. 10년이면 네. 와 아직도 3년이나. 네, 네. 그러면 혹시 이게 이게 운영하신지는 꽤 됐는데 네. 그동안 이제 만드신 작품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네. 혹시 그동안 만드신 작품의 개수랄까 그걸 알 수 있을까요? 개수 사실 뭐 어릴 때부터 만든 건 적어두고요. 그렇죠. 일단 적어두고. 이 하비스를 운영을 하면서 네. 만든 작품을 가지고 사실 그리 많진 않습니다. 네. 뭐 일단 관리를 하는 시간이 그렇죠. 대부분이기 그렇죠. 운영하고 네. 관리하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뺏기죠. 제가 제 자리에 공간에 있지만 네. 앉아서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이 하루 12시간 오픈 시간 중에 그리 많지가 않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몇 시간 안 될 것 같아요. 뭐 개수로 따지면 몇 개인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1년에 2개, 3개? 1년에 2개, 3개 그렇게 나왔던 것 같고요. 뭐 개중에는 몇 년은 5개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 작품 개수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와, 혹시 지금까지 작업하신 작품 중에 네. 기억에 남는 작품이 있다라거나 작품 사진을 나중에 저희가 네네.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이제 어떤 걸 사용을 했었다라 정도? 제 모형을 하면서 네. 기억에 남는 작품들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 있는데 근데 이제 어떤 타이틀적인 면에서는 네. 2014년도인가요? 14년쯤 네. 네. 정확히 인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이제 제가 건프라 빌더즈 대회에 참여를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2위를 했었어요. 2위요? 네. 아, 어? 그 작품이 아마 저기 박해네. 어디서 저 TL 어디서 봤다 했는데 그 TL 얘기요? 그거 뭐 타이틀적인 면은 그 기분 좀 많이 생각이 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만든 게 1년에 한 3개, 4개 정도를 만들다 보니 네네네. 다 기억에 남는 작품들밖에 없어요. 하기는 작업시간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네. 그 TL은 많이 넘어갑니다. 저 아까 네. 촬영하면서 느낀 거지만 어디서 본 적 있는 것 같은데 글쎄 어디서 본 거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찍었거든요. 저 작품도 사실 따로 제목이 있긴 한데 네. 제가 지금 급하게 나간 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대회 당시에 그래서 바라다 보니 이제 타이틀을 명패라고 그러죠. 네네네. TLM에 대한 어떤 그 명칭만 붙어 나갔는데 제목이 있었는데 그것도 미처 알지 못했지만 굉장히 좋은 성적을 받았어요. 그러게요. 네. 뭔가 되게 급하게 만드셨다고는 느껴지지 않은 정도의 퀄리티긴 했습니다. 네, 그죠? 굉장히 좋은 상을 주셔서 와, 너무 감사합니다. 역시 이제 우리 공방의 네. 자랑거리라면 자랑거리. 네. 사실 여기 오시는 모델러 분들이. 네. 이렇게 수준이 되게 높은 분들이 많습니다. 놀랬어요. 네. 돌아보면 놀랬어요. 사실 뭐 제가 대표로서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아까 재룡님이 한번 쭉 그렸듯이 네네네. 굉장히 퀄리티 있는 분들 네. 네. 입이 안 나부러지더라고요. 와 많다. 어떻게 보면 건담은 저보다 훨 더 높은 퀄리티의 작품들 만드는 분들도 꽤 계시고요. 네. 자랑거리라면 그런 뭐 모형을 잘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게 자랑은 아니지만
그런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하비스라는 게 되게 큰 자랑인 것 같고요. 그리고 회원분들끼리 어떤 그런 배려심이나 뭐 그 예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서 굉장히 분위기 좋은 공간입니다. 제가 자랑하고 싶은 거는 하비스는 무형을 처음 접하는다는 거고 부담 없이 서로 잘 아시는 분, 배우시는 분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다. 제일 큰 장점입니다. 처음 하는 사람이 와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라는 장점.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제 인터뷰의 간단하게 마지막 질문입니다. 앞으로 향후에 우리 공방을 어떻게 키우고 싶다라거나 향후에 계획을 듣고 싶은데. 네. 계획은 막연히 이렇게 짜놓은 계획은 있습니다. 막연히 실천을 하려면 좀 시일은 있어야 돼요. 뭐 아직 3년도 남았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최소 10년 찍어야 되니까 일단. 그래서 이제 가볍게 생각했던 이제 작은 구성은 하비스 같은 공간이 사실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용을 좋아하는 굉장히 저희 나라의 오래된 취미잖아요. 그렇죠. 3대 취미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이런 공간들이 좀 많아져서 굉장히 좋은 취미인데 몰라서 즐기지 못하는 분들도 맞아요. 많이 알게 됐으면 좋겠고요. 여성분들 네네. 모델러들도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아, 저 이제 잘하지 않나. 아, 그런 분들이 좀 계시면 뭔가 좀 활성화가 되고 많이 이렇게 미디어적으로 많이 해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종합해 보면은 이제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 그 공간 그리고 이제 뭐 끝에는. 그냥 꿈이죠. 어떻게 보면 가만히 네,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운영하면서의 꿈은 좀 큰 공간에 어떤 아카데미 형식으로 계속 배우고자 하는 분들 아니면 좀 더 뭐 좀 더 더 높은 차원의 무용을 즐기고 싶은 분들을 위한 그런 좀 더 지금 공간보다는 좀 더 세련된 좀 시설도 좋고 이런 아카데미 같은 공간을 그리고 정말 학원 같은 공간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도 있죠? 해보고 싶어. 되게 좋은데요?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저희 구독자분들께 하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저 인기 연습하고 재정리하고 직접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자 여러분도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너무 저 무용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어서 영광입니다. 이런 프로에 나오게 돼서 모형을 계속 놓지 마시고 열정을 계속 키워나가셔서 큰 좋은 그런 환경에서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을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한번 출연해주셔서 저희가 감사하죠. 자, 그러면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말씀도 생각보다 뭐라 되게 잘 하시는데요? 지금 여기가 지금 딱 막혀 있어요. 자, 그럼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재룡이 간다는 저희 이 공간에 하비스 공방은 제가 또 지도로 표시를 해드릴 테니까 그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댓글로도 공간에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매장도 상관없고 오늘처럼 이렇게 공방도 상관없습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재룡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 빠바시.